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마존 웹 서비스 코리아에서 테크 에벤젤리스트로 일하고 있는 윤석찬입니다. 네, 오늘 온라인 세미나 12월 그 웨비나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벌써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이제 연말이 다가왔습니다. 한해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한데요. 연말 마무리 잘 하시고 그리고 그 오늘부터 내일이 있는 온라인 세미나에서도 그 AWS에서 나온 신규 서비스, 그리고 이제 개발자들을 위한 어떤 총정리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유익한 시간 될수 있도록 잘 준비를 했으니까요.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저희가 그 온라인 세미나 첫 번째로 파이썬 개발자를 위한 AWS 활용 방법이라고 하는 주제를 선정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파이썬이라고 하는 그 랭귀지가 그 개발자들한테 굉장히 핫한 랭귀지가 됐죠, 최근에.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 AWS를 활용하실 때 파이썬 그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어떤 쪽에서 사용을 하시면 좋을지 좀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히 그 저희가 2주 전에 AWS에서 리인벤트라고 하는 그 행사가 라스베가스에서 있었어요. 이 행사는 이제 AWS가 매년 주최하는 그 글로벌 클라우드 컨퍼런스고요. 이번에도 이제 3만 2천 명가량이 전 세계에서 모여서 450개가 넘는 세션, 그리고 이제 30여 가지의 신규 서비스 발표, 그리고 전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진 일주일간 있었던 컨퍼런스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나온 신규 서비스들 또 오늘 내일 있는 웨비나에서 중간중간 소개를 같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웨비나 중에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오른쪽에 있는 그 Q&A 창을 통해서 이제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질문을 하시면은 이제 비공개로 질문이 되고요. 여기에 저희가 답변을 해드리면은 이제 검은색으로 표시되는 것은 공개로 저희가 답변을 하는 거고, 붉은색으로 표시되는 것은 비공개로 답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한테 오르는 질문은 공개로 답변을 드리는데, 혹시 필요하시면 비공개라고 하고 질문하시면 저희가 비공개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션 중에도 계속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고, 세션 이후에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파이썬을 사용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것들이 이제 주로 파이썬을 통해서 AWS에 있는 뭐 웹앱 개발을 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이제 소개해드리게 될 텐데요. 주로 이제 오늘 주제는 크게 한 다섯 가지 정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보토3라고 하는 아마존의 AWS 제공하고 있는 그 파이썬 SDK 를 위한 이제 라이브러리입니다. 아주 중요한 라이브러리인데요. 이걸 이제 소개 먼저 해드리고, 이거를 이제 아마존 라이트 세일이라고 이제 이번에 새로 나온 서비스인데요. 여기에 이제 활용하는 방법 잠깐 소개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AWS 엘라스틱 빈스톡에서 이제 장고 앱을 이제 배포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AWS 람다라고 하는 이제 서블리스 클라우드 펑션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앱 개발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AWS가 갖고 있는 아마존 에코라고 하는 서비스를 통해서 음성 인식 앱 개발하는 부분도 소개해 드리고요. 새로 나온 아마존 그린그래스도 잠깐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토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 보토라고 하는 그 라이브러리는요, 2006년도에 한 개인이 처음에 이제 아마존 S3 파이썬 클라이언트로 처음 만들어서요. 보토2를 이제 계속 지속을 하다가 지난 그 작년 6월 달에 저희가 보토3라고 하는 이제 완전 새로운 그 라이브러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보토3 라이브러리는 AWS가 아시겠지만 모든 그 서비스가 다 API로 구성이 돼 있어요. 뭐 가상 서버를 띄운다든가 아니면 버킷을 S3에 그 데이터형 버킷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이미지 객체를 올린다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API 콜을 통해서 진행이 될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데이터 모델 기반으로 만들어서, JSON 형태로 이제 API 모델을 만들어 놓고, 그 모델을 이제 업데이트 하는 것으로만, 이제 신규 API 또는 변경 API를 바로바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어떤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이썬 2점대부터 뭐 3점대까지 다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 버터3의 구성은 기본적으로 이제 버터코어라고 하고 있는 부분하고 버터3로 나눠지고요. 버터코어는 이제 주로 그 REST API 호출, 그 다음에 인증, 뭐 처리, 이런 부분, 세션 처리,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그 라이브러리가 밑에 깔려 있고, 거기에 이제 API 콜의 객체 모델의 어떤 API 그 콜을 하고, 그걸 이제 응답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나눠져서 이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 버터3는 기본적으로 이제, 아주 간단한, 샘플 코드를 보시면서 이제 보면 이해가 빠르실 텐데요. 그 버터3 라이브러리가 임포팅이 되면은 먼저 첫 번째는 이제 리소스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이제, 하게 됩니다. 이제 여기는 이제 아마존 S3에 있는 그 리소스를 가져와서 여기에서 이제 버킷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제 이미지 파일들이나 이런 뭐 동영상 파일들 이런 것들이 저장되어 있는 그 정책 파일들이 저장돼 객체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버킷을 저희가 지정을 하고요. 여기에 있는 오브젝트들을 이제 다 가져오는 이제 컬렉션이라고 하는 리소스 결과 처리를 하는 부분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 그거는 거기 버킷에 들어있는 객체들을 다 가져오는 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객체들을 이제 페이지네이터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서요. 이거를 이제 리스트되어 있는 버킷들의 내용들을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페이지네이션을 해서 처리하는 기능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버터3의 또 하나의 그두 가지가 이제 아까 리소스로 연결하는 방법이 있고요. 하나는 이제 나머지 다른 거는 이제 클라이언트로 연결하는 방법이 있고요. 앞에 있는 리소스로 연결하는 것은 이제 객체 모델을 통해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고, 이 클라이언트로 모델 하는 거는 이제 그 로레벨 서비스 연결을 할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그 동작이 진행 중인 경우를 기다리고 있을 때, 예를 들어서 EC2 인스턴스를 가상 서버를 켰는데 그 켰는 것이 이제 뭐 레디가 됐는지를 확인할 때 저희가 웨이터라고 하는 것들을 사용해서 동작 여부를 이제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 버터3는 기본적으로 GitHub에서 오픈소스로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버터3 도큐멘테이션을 보시면은 어떻게 뭐 설치하는 방법, 그다음에 뭐 샘플 튜토리얼, 그리고 이제 기존에 지금 서비스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 거의 뭐 AWS에서 제공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서비스가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 이제 다이렉트로 여러분들이 필요한 그 AWS 서비스 핸들링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애플리케이션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모든 자원들, 그러니까 AWS에 있는 모든 그 클라우드 자원들이 다 API로 호출이 될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관리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애플리케이션 배포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버터3를 사용하시면 굉장히 유용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버터3를 저희가 뭐 아마도 EC2나 아니면 기존에 뭐 로컬에서 이렇게 해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제가 아마존 라이트 세일이라고 하는 가상 사설 서버 호스팅 서비스를 통해서 그냥 서버를 하나 띄우고 버터3를 한번 실행을 해볼 테겠습니다. 근데 그 아마존 라이트 세일은 이번에 이제 리인벤트에서 새로 나온 서비스고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마 아마존 AWS 사용을 해보시면 EC2라고 하는 가상 서버를 띄우고 거기에 이제 뭐 스토리지를 붙이고 DNS를 설치하고 뭐 IP를 뭐 어사인하고 또 IAM이라고 해서 이제 저희 이제 권한 관리를 하고 뭐 시큐리티 그룹을 하고 이런 모든 절차를 거쳐갖고 이그 가상 서버를 띄우고 이제 거기에 이제 뭐 애플리케이션 설치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이 가상 서버를 띄우는 이 전체 과정이 굉장히 좀 약간은 복잡하고 아직까지는 뭐 초보 사용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여러분들 같은 개발자들 중에 아주 간단하게 그냥 빨리 뭔가 해보고 싶은 그리고 이제 이 사용 그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이렇게 좀 복잡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EC2 인스턴스 시간당 가금인데 뭐 그리고 또 데이터 요금들 뭐 이렇게 좀 복잡한 부분인데 아주 그걸 간단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마존 라이트 세일이고 기존에 여러분들이 이제 받고 계신 그 일반 호스팅 서비스를 아마존에서 제공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AWS가 갖고 있는 장점 있죠. 뭐 확장성, 가용성 이런 것들을 그대로 활용하면서 쉽게 이제 가상 서버 호스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AWS 서비스 연결하는 거, 뭐, 예를 들어 S3라든지, 클라우드 프런트라든지, 이런 거 연결하는 거 그대로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API라든지, CRA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제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한 양만큼 종량과 금제를 그대로 적용이 되게 돼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월 5달러에 뭐 512메가 메모리, 1코어 프로세스, 20기가 SSD에 1테라바이트 트랜스퍼, 데이터 트랜스퍼가 있는데, 실제로 이제 이거가 이제 그 매월 정액으로 5달러가 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사용한 양만큼 이제 시간당으로 이렇게 계산이 돼서 한 달을 다 쓰게 되면 이제 뭐 4.99 얼마쯤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5달러 정도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그 정액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한 시간만큼, 만 이제 가금이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데이터 요금만 이제 여기서 이제 1테라, 2테라, 3테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들이 조금 추가되면 약간 더 이제 증액해서 이제 가금이 되기는 합니다. 기존에 아마 서버 호스팅, 가상 서버 호스팅에서는 데이터 트래픽이 넘어가면 어떻게 되죠? 그냥 차단이 돼 버리죠. 예,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여기는 이제 조금 더 추가 가금을 하는 형태로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라이트 세일에서 이제 실제로 보토3 코드를 한번 실행을 해보는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라이트 세일은 기본적으로 AWS 콘솔에서 이렇게 들어가실 수 있고요. 처음에 보시면 이제 뭐 램프 스택이든 워드프레스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그 사용하시는 분들이 바로바로 그 사용할 수 있는 기본 템플릿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보여드린 대로 그월그 인스턴스 플랜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저희가 버지니아 리전에서만 사용이 되고 각 버지니아 리전의 특정 그 에이지 가용 영역에다가 이제 세팅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오늘은 저희가 이제 아마존 리눅스에서 그냥 일단 그 보토3를 설치하는 것들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첫 달은 이게 무료입니다. 그래서 한달 750시간 정도는 이제 프리티어로 제공이 되니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테스트를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선택하고 크리에이트를 누르면 바로 인스턴스가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여기에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 뭐그 고정 IP라든지 DNS 세팅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되고요. 여러분들이 각그 영역에서 필요한 그 부분들이 있으시면 여기 이제 킥 어시스트라고 읽어보시면은 이제 어느 정도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스턴스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스냅샷을 찍어서 이제 백업도 손쉽게 하실 수가 있고요. 이그 아마존 라이트 세일은 기본적으로 AWS 어카운트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카운트 서포트 센터라든지 빌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이제 다 같이 사용을 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자, 이제, 네. 조금 시간이 걸렸네요. 한 뭐, 몇초 안에 이제 되는데, 되게. 네. 자, 아마존 리눅스 보시면 이제 퍼블릭 IP랑 뭐, 엔드 서비스가 있고요. 그리고, 뭐, 클라우드 와치의 매트릭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그 말씀드린 대로 보안 그룹도, 그냥 손쉽게 여기서 그냥 추가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43 포트를 추가하면 되고요. 스냅샷 같은 건 아까 이제, 백업 스냅샷을 뜰수 있는 거고요. 인스턴스 지우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무엇보다 편리한 거는 기본적으로 여기 웹 기반의 SSH 커넥트하는 그 터미널이 있다는 거고요. 원래는 기존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SSH 키를 백업을 하고 이제 SSH 뭐 푸티나 이런 걸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좀 복잡하죠. 근데 이제 그냥 웹으로 그냥 바로 콘솔에서 접속을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접속해 보시면 기본적으로 아마존 리눅스의 첫 번째 뭐 화면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보토3를 먼저 인스톨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존 리눅스는 이제 AWS CLI가 그대로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AWS CLI를 통해서 보토3도 이제 AWS CLI에 들어있는 그 API 키를 통해서 액세스 키랑 시크릿 키를 통해서 이제 액세스를 하니까요. 그 AWS IAM으로 만들어 놓은 그 액세스 키 아이디와 시크릿 키 아이디를 먼저 넣은 다음에 보토3를 통해서 이제 AWS 자원에 연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보신 아주 간단한 샘플 코드를 저희가 처리를 해볼 텐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버킷들 리스트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토 3, 리소스 S3, 그리고 버킷에 있는 모든 리스트 네임을 프린트해라 라고 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S3.py 이렇게 하면,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버킷들 리스트를 다볼 수가 있는 그런 아주 뭐 간단한 이제 샘플 예제가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뭐 라이트 세일로 이렇게 아주 뭐 손쉽게 들어가서, 인스턴스를 만들어가지고 그냥 보토 3를 한번 돌려봤습니다. 자, 보토 3를 이용해서 이제 라이트 세일 인스턴스를 만드는 이제 코드예요, 이거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손으로 실제로 그 라이트 세일의 인스턴스를 만드는 과정을 이제 했었는데, 보토 3에서도 이제 API를 지원을 합니다. 이게 이제 지난 2주 전에 저희가 서비스가 런칭을 했지만 보토 3에서 바로 업데이트가 된그 API가 바로 업데이트가 됐고요. 보토 3 클라이언트 라이트 세일에 연결을 하고 그 클라이언트 create 인스턴스로 인스턴스 네임, 에이지 위치, 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램프 스택에 올릴 건지, 뭐, 그리고 이제 처음에 들어갈 때, 하는 뭐, 명령들, 이런 것들을 이제 앞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해서 넣을 수 있고요. 여기에 이제 인스턴스가, 동작하는지를 이제 웨이터를 통해서 할수 있는, 그런 아주 간단한 코드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손쉽게 그냥 인스턴스를 뭐 여러분들 PC에서도 만들 수 있고요. 아니면 어떤 원하는 관리 도구를 통해서도 이제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라이트 세일이 이제 개인적인 그 개발자들이 뭐 개인적으로 웹 서버를 쓰거나 그렇게 하는 데만 사용하기에 용이한 게 아니라 뭐 간단한 이벤트 사이트라든지 아니면은 뭐 캠페인 사이트라든지 조그만 소형 웹사이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기업에서도 많이 필요하잖아요. 이럴 때 이제 아주 간단하게 그 라이트 세일을 통해서 인스턴스를 만들고, 서비스를 할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많이 활용해 보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AWS 제공하고 있는 Elastic Beanstalk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그 파이썬 웹앱을 만들어 보는 걸 해볼 텐데요. 기본적으로 제가 라이트 세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EC2랑 비슷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EC2를 한 대를 사용하는 서 이제 서비스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들을 이제 로드 밸런싱을 한다거나 오토 스케일링을 한다거나 모니터링을 한다거나 이런 어떤 복잡한 기능들을 이제 추가하려면 여전히 이제 손으로 하거나 아니면 뭐 CLI로 명령 스크립트를 이제 복잡하게 짜거나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Elastic Beanstalk은 이제 아마존 EC2랑 RDS를 통해서 그웹 개발을 할 때, 손쉽게 그 구성을 하고 배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제 관리형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특별히 돈이 드는 건 아니고 기존의 AWS 서비스 자원을 그대로 활용을 하면 됩니다. 여기에 이제 제공해주는 그웹 플랫폼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루비도 있고, 뭐 도커도 있고, PHP도 있고, 톰캣도 있고, 파이썬도 있고, 노드도 있는데, 오늘은 이제 그 파이썬을 통해서 그 배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사용하려고 하는 이제 저희가 웹그 프레임워크는 이제 장고고요. 장고는 아마 파이썬을 쓰시는 분들은 뭐 대부분 다잘 아시고 있는 가장 인기 높은 이제 오픈소스 웹 애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이고 MVC 프레임워크 기반으로 이제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장고를 통해서 웹앱 개발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플라스크 쓰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이제 장고를 그러니까 조금 더, 막좀 쉽고, 활용하기 편해서 장고를 많이 쓰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특히 이제 장고 걸스라고 이제 그 장고를 이제 가르치고 뭐 배우는 그런 그 비영리 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이제 장고 걸스 그 모임 때 가서, 뭐 강의도 하고 그랬었는데, 뭐 여자분들이 이제 그 같이 배우는 겁니다. 여성 그 개발자들이 모여서 같이 이제 배워서 함께 이렇게 가르치고 하는 그런 아주 재밌는 그런 커뮤니티입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이제 장고걸스라고 하는 장고걸스 서울이라고 하는 모임이 있는데 뭐 여기에 이제 오늘 들으시는 분들 중에 여성분들이 계시면 한번 참여해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뭐꼭그 여성분들만 가는 건 아니고 남자분들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장고걸스에서 만드는 이제 그 튜토리얼이 있어요. 그 튜토리얼을 여기서 한번 배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lastic Beanstalk을 통해서 장고걸스 앱 배포를 하는 데모를 이제 보여드릴 텐데요.
요즘에 이제 아마 보시면 콘솔이 조금 바뀐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예전에는 아이콘 형태로 이제 콘솔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콘솔이 약간 좀 바뀌어서 앞에 뭐, 할수 있는 것들, 뭐, VM을 만든거나 웹앱을 한다거나 뭐, 그 다음에 이제 배우는 방법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앞에 있어서 조금 해보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빌드 웹앱을 누르시면 이제 LS 빈스톡을 처음에 사용을 하는 바로 만들어지는 그, 퍼스트 스텝 그 템플릿이 있고요. 여기서 이제 마이 퍼스트 블로그라고 저희가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파이썬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럼 샘플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이제 크리에이트 애플리케이션 하면 기본적인 웹앱을 만드는 모든 환경들을 한꺼번에 셋업을 합니다. 그래서 뭐 EC2 인스턴스, 그다음에 VPC, 뭐 그다음에 뭐 로드 밸런서를 세팅할 수 있는 뭐 환경들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고요. 이렇게 이제 먼저 하게 되면은 한 5분에서 6분 정도 셋업하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기존에 만들어 놓은 곳에다가 이제 한번 디플로이를 해볼 텐데요. 이제 파이썬 2.7에 기본적으로 세팅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러 가지 세팅들이 있어요. 뭐 스케일링 부분에서 보시면은 이제 싱글 인스턴스로 할 수도 있고 로드 밸런서 오토 스케일링을 걸어서 할 수도 있고요. 뭐 인스턴스 타입을 고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다양한 뭐그 헬스 체크하는 거, 뭐 그다음에 이제 RDS 데이터베이스를 붙이는 거 이런 것들도 여기서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아까 그 바로 뭐 만들어졌으니까 이게 어떻게 세팅이 됐을까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아까 첫 화면에서 어떻게 더 세팅을 하는지를 알려드리면 아까 이제 보여드린 이제 파이썬 다시 선택을 하고 여기 지금 보시면 컨피규어 모어 옵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원하는 추가 옵션들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 로드 밸런서를 할 건지 아니면 오토 스캔을 할 건지 아니면 소프트웨어를 뭘할 건지 뭐 플랫폼을 뭘할 건지 인스턴스 타입을 뭘할 건지 데이터베이스를 넣을지 말지 이런 것을 여기서 설치를 할 수가 있고요. 자, 원래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샘플 애플리케이션이 설치가 된그 가상 서버가 빈스톡에 있는 가상 서버가 뜨면 이제 이렇게 화면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원하는 애플리케이션을 zip 파일로 묶어서 이렇게 업로드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이제 손으로 하지 않고 그 일러스트 빈스톡의 그 CLI 도구를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저희 GitHub에 My First Blog라고 하는 장고 걸스에서 만들어진 그 만들어 놓은 그런 샘플을 제가 넣었고요. 그리고 이제 EB init라고 해서 그 Elastic Beanstalk을 세팅을 처음 할 수가 있습니다. 서울 리전을 선택을 하고 현재 지금 My First Blog라는 애플리케이션이 되어 있고 두 개의 그 환경이 세팅이 되어 있죠. 그래서 Low Cost EMV가 기존에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요. 네, 그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EB 그 셋업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그 기존에 이제 현재 이 폴더에 있는 것들을 그냥 EB 디플로이라고 하면 한꺼번에 모아서 이제 zip으로 압축을 한 다음에 바로 이제 일러스트 빈스톡으로 배포를 하게 됩니다. 이제 코드를 바꾸고 나면은 이제 여기서 다시 이제 배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은 EB 디플로이를 통해서 그 zip 파일이 올라간 것들이 이제 디플로이 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environment에 그 app 배포를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금방 끝났죠? 자, 그러면은 배포된 것이 이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장고 걸스 블로그라고 하는 이제 기본 서비스가 이제 구성이 됐고요. 이제 글을 쓰려면은 이제 어드민 로그인을 해야 되니까요. 이제 어드민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 아까 배포를 할때 같이 어드민 계정을 만드는 스크립트도 같이 배포를 했어요. 그래서 어드민 계정이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스크립트 배포도 가능, 글쓰기가 가능하죠. 그래서 글쓰기를 누르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치고, 글을 이제 써보겠습니다. 네, 잘 되겠죠? 네, 저장하면, 네. 그래서, 장고 앱이 이렇게 뭐 아주 뭐 손쉽게 그냥 배포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앞에 라이트 세일도 그렇고, 이제 레스트 빈스톡도 그렇고, 이제 아마존 EC2라고 하는 가상 서버를 통해서 구성이 되고 앱이 배포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서버를 관리하게 되는 거죠. 뭐 물리 서버든 가상 서버든 서버는 서버니까요. 서버를 관리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뭐 아무리 이제 클라우드 환경이 이제 훨씬 더뭐 물리 서버를 세팅하고 그다음에 뭐 직접 가져가고 막 이런 것도 안 해도 되니까 편하긴 하지만 결국은 이제 서버를 관리하지 않는 게 가장 좋죠. 그래서 작년 그 리인벤트 때그 저희 아마존 CTO이신 그 닥터 보너 보게스 박사님께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서버를 관리하지 않는 게 이제 가장 편한 거다. 뭐 이런 얘기죠. 사실은 이제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어떤 가상 컴퓨팅 기술의 변화가 꽤 많이 있게 돼 있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기존 데이터 센터에다가 서버를 이제 설치를 하고 뭐 운영을 하는데 몇 주의 시간이 걸렸다고 하면 지금은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가 2006년도부터 AWS 그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그 가상 서버가 몇분 만에 이런 어떤 그를 하는 혁신을 이제 가져왔었죠. 근데 최근에는 저희가 그 컨테이너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서버에다가 그 컨테이너들 배포를 해가지고 그 앱의 배포 관점에서 보면은 몇초 만에 이렇게 배포가 되는 그런 어떤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컨테이너도 기본적으로는 이제 서버에 배포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AWS에서 이제 2014년도에 이 AWS 람다라고 하는 서비스를 만들었는데요. 이 람다라고 하는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서버 그 개발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관리해야 될 서버가 없고 개발자들은 이제 앱만 배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코드만 배포를 하고 나면은 코드 실행을 하는 것만 이제 가금을 하고 코드 실행에만 이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제 최근에 들어서 이게 서버리스 컴퓨팅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이제 이 AWS 람다가 돌아가는 환경은 뭐 서버가 없는 건 아니고요. 개발자의 관점에서 이제 서버리스라는 측면에서 이제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상 컴퓨팅 환경을 크게 이제 VM 가상 서버와 컨테이너 그리고 서버리스 이렇게 크게 나눠져서 이제 현재 움직이고 있는데요. 뭐 서버리스 환경이라고 해서 컴퓨팅이 뭐 나왔다고 해가지고 VM이 필요 없다거나 컨테이너가 필요 없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VM과 컨테이너와 서버리스가 각각의 영역에서 이제 발전을 하고 있는데 좀 차이를 이제 보면은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기본적으로 이제 VM은 머신 이미지라고 하는 그 디스크 이미지가 있고요. 컨테이너는 이제 컨테이너 파일이 있고 서버리스는 이제 프로그래밍 코드만 딱 패키징이 되는 거고요. 업데이트는 실제로 이제 VM은 이제 OS 패치를 해야 되는 거고 컨테이너나 서버리스는 이제 버전 측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런타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시간에서 몇달 정도 이제 런타임을 갖게 되지만 그 컨테이너는 뭐몇 분, 또는 몇 시간, 며칠, 그리고 서버리스는 뭐몇 밀리세컨 단위로 이제 런타임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 VM은 뭐 시간, 한 시간 또는 시간 단위로 과금을 하기 때문에 시간 단위, 월 단위로 과금을 하죠. 특히 뭐 EBS 같은 볼륨 같은 걸월 단위로 과금을 하는데 그렇지만 이제 서버리스 같은 경우에는 람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딱그 실행한 시간만 과금을 하게 되는 그런 장점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이그 컴퓨팅 환경에서 그 각각의 특성들이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특성을 잘 파악을 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의 애플리케이션에 있는 그 좋은 그 적합한 그런 기능들을 이제 플랫폼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AWS 람다를 기반으로 해서 서버리스 앱을 만드는 것들을 이제 한번 소개를 드리고 설명을 할 텐데요. AWS 람다는 이제 클라우드 함수 기반의 마이크로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아주 좋은 서비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서버를 관리할 필요 없이 이제 코드만 배포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뭐 확장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전혀 신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함수 실행하는 그 밀리세컨 단위로만 이제 가금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지금 저희가 그 람다가 제공하고 있는 플랫폼의 랭귀지들은 이제 Node.js, 그리고 Java, Python이 지원이 됐고요. 2주 전에 그 AWS 리인벤트에서 C#도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규 서비스로 이제 C# 그걸 통해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바로 이제 람다 함수를 디플로이 할 수도 있겠습니다. 뭐 자바 함수면 뭐 스칼라나 클로저 등의 뭐 JVM 기반의 랭귀지도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실행하려고 하는 이제 라이브러리를 이제 같이 이렇게 첨부해가지고 배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모리가 뭐 128MB부터 1.5GB까지 메모리 설정이 되고, 메모리 할당에 대비해갖고 CPU랑 네트워크 장원도 할당이 돼요. 그래서 이제 메모리가 이제 많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이제 확인해서 이제 함수를 실행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함수가 어떻게 실행이 되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뒤에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방법을 통해서 이제 실행이 되는데, 이제 크게 두 가지로 호출이 됩니다. 첫 번째는 AWS에 있는 서비스에 어떤 특정한 이벤트가 걸렸을 때 호출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아마존 S3에 이미지가 올라왔다라고 하는 이벤트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뭐 썸네일을 만드는 함수가 있으면 썸네일을 만드는 함수를 실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지가 올라올 때마다 썸네일을 만드는 함수가 실행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도 이제 실행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REST API로 호출이 됩니다. 이제 아마존에서 API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그 API 서비스가 있는데요. 이 API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이제 REST API 콜을 통해 가지고 호출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AWS가 제공하고 있는 뭐 VPC, IAM이라고 하는 뭐 네트워크 그 사설 네트워크랑 그다음에 IAM 서비스를 설정할 수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VPC에 있는 자원들하고도 연결할 수가 있겠죠. 뭐 RDS라든지 일라스틱 캐시라든지 이런 거랑 같이 연동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함수를 실행할 수 있는 뭐 권한들도 이제 세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통해서 AWS 그 람다를 통한 이제 서버리스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가 있는 장점이 있겠죠. 또 2주 전에 저희가 서비스 만든 거 중에 AWS 람다 엣지라고 하는 그 기능도 이제 배포가 됐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AWS에는 여러 가지 그 서비스 중에 클라우드 프런트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이 클라우드 프런트라고 하는 서비스는 그 CDN 서비스입니다. 이제 컨텐츠 배포 서비스인데요. 그러니까 정적 파일, 그러니까 뭐 이미지 파일이나 뭐 이런 것들이랑 그다음에 HTML, CSS, JavaScript를 통해서 그 엣지라고 하는 로케이션을 통해서 컨텐츠를 미리 배포를 하고, 속도가 가까운 곳에 계신 분들한테 좀더 빠르게 이제 제공을 할수 있는 그 기능이 있는데요. 원래는 이제 람다는 기본적으로 리전 단위로 세팅이 돼서 리전에 있는 자원들을 액세스해서 뭐 수행을 하거나 아니면 리전에 있는 서비스에 연계하거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이 클라우드 프런트 엣지 로케이션, 그러니까 이제 리전은 15개가 저희가 있는데 뭐 엣지 로케이션은 약한 68개 정도 있거든요. 근데 이 엣지 로케이션에 함수를 실행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실행할 수 있는 함수는 이제 조금 이제 제한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제 이거는 아무래도 그 정적 파일들을 이제 컨트롤하는 거기 때문에 HTTP 헤더를 분석해서 그 필요한 어떤 것들을 간단하게 처리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이 사이트에 그 여기 헤더에 들어오는 그 정보를 보고 모바일 웹페이지인지를 판단을 해가지고 모바일 웹페이지를 이제 보여주게 리다이렉트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특정 사용자의 AB 테스트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장애가 발생을 했을 때뭐 URL 리다이렉트를 바로바로 이제 해야 된다거나, 뭐 이럴 때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뭐 크롤러라든지 봇들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응대 처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라우드 프런트 그 엣지의 그 람다 엣지 서비스는 이제 별도의 그 엣지 그 런타임이 실행이 되고요. 지금 이제 클라우드 프런트를 통해서 이제 트리거링이 돼서 람다가 실행이 되기 때문에 트리거링을 할때 이제 클라우드 프런트를 선택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현재는 이제 노드.js만 이제 제공이 된다. 그래서 뭐 오늘 파이썬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일단 서비스 소개를 해드리고 향후에 이제 아마 파이썬도 지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엣지 노드.js 4.3을 선택을 하셔서 그 프로그램 코드를 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WS 람다에 엣지라는 어떤 기능을 이제 추가했다라는 부분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람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리전 단위로 이제 그 서비스를 하고 있었는데, 엣지까지도 실행을 할 수가 있게 됐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AWS 람다와 파이썬을 활용해가지고 이제 초간단 API 백엔드 만드는 것들을 한번 데모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콘솔 화면에서 이제 람다를 이제 선택을 할수 있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그 Deploy Micro Service라는 걸 누르면 아주 이제 바로 이렇게 데모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API 게이트웨이가 람다를 실행할 수 있도록 지금 트리거링 하는 건데, 보시면 이제 뭐 IoT 서비스, 뭐 DynamoDB, S3, SNS,
뭐, 그다음에 뭐 아까 뒤에 제가 좀 설명드리겠지만 알렉사 스킬킷에서도 이제 세팅이 될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API 명이랑 이제 스테이지랑 뭐 이건 이미 다 세팅이 돼 있어요. 그래서 넥스트를 누르시면 되고 여기에 이제 함수를 이제 세팅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i 다이나모 라고 하는 이제 함수를 만들어서 파이썬 코드로 이제 되는 것들을 한번 처리를 할 건데요. 뭐 여기 샘플 코드가 여러 개가 있는데 Node.js 또 있고요. C샵도 있고요. 파이썬 코드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 코드는 아까 이제 보토3가 기본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보토3를 임포팅을 하고, 그리고 다이나모DB에다가 이제 들어오는 그것들을 이제, 바로 예, 추가하게 되는 그런 아주 간단한 함수인데요. 보시면 이제 그 HTTP 메소드가 뭐, 에 따라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제 이 함수를 실행합니다. 그래서 delete, get, post, put이 있으면 이제 post 함수인 경우에는 이제 아이템을 넣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그 페이로드에 있는 데이터들을 헤더에 그 바디에 있는 것들을 보고 세팅을 하게 됩니다. 이제 롤은 기본적으로 람다 다이나모라고 하는 롤 만들어져 있는 것들을 쓸 텐데요. 이제 다이나모 DB 업데이트 할수 있는 기능, 그러니까 이제 그 역할과 권한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512 말가에 뭐 타임아웃 세팅해서 넥스트를 누르면 기본적으로 API 게이트웨이와 람다를 한꺼번에 세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람다 함수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 람다 함수는 또 API 게이트웨이하고 연계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API 게이트웨이가 연계가 되면 기본적으로 API 게이트웨이 엔드포인트가 만들어지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여기 보이는 엔드포인트로 콜을 하면 이제 이 람다 함수가 실행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PI 게이트웨이를 한번 세팅된 걸 한번 보면요. 람다 마이크로 서비스라고 하는 서비스가 세팅이 됐고요. 이 API 게이트웨이 서비스는 또 굉장히 좋은 서비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사용을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 만든 MyDynamo Python이라고 하는 이제 엔드포인트 포인트를 이제 세팅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이제 API 콜이 들어오면 그 람다 함수가 실행이 돼서 리스판스를 주는 이제 아주 간단한 그 API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API 게이트웨이 여러 가지 이제 뭐 기능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그뭐 스테이지별로 이렇게 나눠서 세팅할 수가 있고요. 뭐 프로덕션 스테이지, 뭐 테스트 스테이지, 베타 스테이지 이렇게 나눠 가지고 API 세팅도 할수 있고 환경 변수도 나눌 수 있게 되고요. 이렇게 이제 그 각각의 프로덕션 환경이든 스테이지에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엔드포인트가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제공해 주는 서비스 중에 뭐 SDK를 자동으로 만들어 주는 기능도 있고요. API 캐시나 CloudWatch 로그나 이런 것들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뭐 유저 풀 어서라이저, 그러니까 뭐 제3자 인증 같은 것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코그니토 같은 걸 써서 이제 인증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에러 뭐 템플릿 이런 것들도 모델로 만들어서 세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API 콜 같은 걸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API 콜에 뭐어한 달에 얼마, 뭐 하루에 얼마 이렇게 API 콜에 대한 이제 뭐 플랜을 짤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쿼터 같은 것들을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API 키도 만들어서 세팅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이제 콘솔에서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이거를 이제 API를 통해 가지고 그 AWS API를 통해서 이제 뭐 관리하는 도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API 키를 발급한다거나 이런 것들도요. 자, 코드는 아까 이제 보여드린 그 코드 그대로고요. 이제 뭐 컨피그레이션도 이제 있고 트리거링도 돼 있고, 그리고 이제 모니터도 이제 있어서 이제 클라우드 와치를 통해서 이제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API 콜을 해서 동작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DynamoDB가 세팅이 되기 때문에 이제 DynamoDB에 put 하는 것들을 이제 해보겠습니다. post라고 하는 메소드를 처음 넣고요. 그리고 request body는 myTable이라는 DynamoDB 테이블에다가 뭐 Chani Evangelist라는 내용을 넣습니다. 그래서 이제 myTable에 데이터가 지금 없고요. 그래서 여기서 테스트를 API 콜을 하는 거죠. API 콜을 하면 그 아까 엔드포인트에 이 바디 내용을 통해 가지고 내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잘 실행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인보케이션 됐는지 좀 보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죠. 네, 이게 이제 로그가 쌓일 때까지는 데이터가 들어갔는지 한번 볼까요? 네, 데이터가 들어갔는지는 네, 데이터는 이제 잘 들어갔습니다. 인보케이션 됐는지 한번 더 로그를 볼게요. 아, 네, 지금 잘 됐고 175ms 네, 실행이 됐죠. 자, 이렇게 이제 그 파이썬 코드를 통해서 간단한 다이나모DB에다가 업데이트하는 API 백엔드를 만들어 보는 것을 이제 해봤습니다. 그이 서버리스 이렇게 그 애플리케이션 배포할 때 보면 이제 뭐 이렇게 다 손으로 또 해야 되냐 또뭐 이런 이제 얘기가 있으실 것 같아서 최근에는 이제 이 서버리스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는 프레임워크들이 많이 생겼어요. 오픈소스로 많이 나와 있고요. 뭐 서버리스라든지 뭐 에이펙스라든지 클라우드 JS라든지 뭐 찰리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 많이 그 사용하시는 것들은 이제 에이펙스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게 에이펙스는 뭐 고랭귀지도 제공을 하고 노드JS, 파이썬, 자바 다 지원을 하고 있고요. 에이펙스를 많이 그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지난번 제가 그 저희 미트업 때도 에이펙스 사용하는 분들이 많이 발표를 많이 하셨고요. 그래서 근데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 이그 프레임워크들을 어떻게 돌리는지 하는 거에 대한 설명만 드리는 거기 때문에 AWS가 직접 만든 그 서버리스 프레임워크이 있어요. 그래서 이 찰리스라고 하는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 찰리스라고 하는 프레임워크는 그 AWS 랩스에 이제 오픈소스로 나와 있고 현재 뭐 기능이 아주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서버리스 그 프레임워크들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보기에는 아주 쉽고 편하게 돼 있어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첼리스 설치하고 난 다음에 이제 첼리스 New Project Demo 이렇게 치면 app.5이랑 Requirement 파일이 있습니다. 이 파일을 보면은 지금 보시면은 이제 들어오면은 API 콜이 되면 여기에 이제 Hello World를 찍는 그런 JSON 코드를 찍어내는 그런 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첼리스 Deploy 이렇게 하면은 그 람다 함수를 파이썬 함수를 이렇게 집으로 압축을 한 다음에 API 게이트웨이를 만들고 API 게이트웨이에다가 배포를 하는 그래서 엔드포인트를 받아오는 그래서 지금 금방 보신 거랑 비슷하게 엔드포인트가 맞죠? 그래서 엔드포인트를 API 그 REST 콜을 하면 Hello World가 이렇게 찍히는 아주 이제 간단한 그 방법으로 제공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의 그콜 라우트를 한번 더 바꿔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 이름이랑 헬로라고 찍으면 네임을 받고요. 이제 리턴을 하는데 뭐 헬로 뭐 사람 이름 이렇게 하는 네. 그래서 이제 코드가 바뀌었으면 디플로이를 한번 더 하죠. 그러면 이제 다시 패키징을 한 다음에 이걸 이제 디플로이 합니다. API 게이트는 기존에 있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컬을 하고 네, 배포를 하면 헬로 월드가 찍히고요. 여기다가 AWS 헬로 이렇게 하면 이제 네임이 헬로 AWS죠. 그래서 헬로 AWS 이렇게 나오는 네. 이렇게 바뀔 때마다 이렇게 네, 되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제공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 이제 만약에 이제 내가 뭐 로그를 찍어서 약간 디버깅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프린트아웃을 할 수가 있고요. 디플로이 다시 하고. 자, 여기다가 뭐 로그미 헬로 이렇게 하면은 그 로그라고 하는 이제 파일을 이제 보시면 아까 이제 프린트아웃을 했던 그 로그가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전체 그 실행되는 로그 중간중간에 이제 뭐 이렇게 브레이크를 해가지고 디버깅 코드를 넣을 수 있겠습니다. 파이썬 기반의 람다 지원 프레임워크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최근에 나온 것 중에 뭐 자파라는 게 있고요. 여기서 지금 보여드리는 이 프레임워크들은 거의 비슷한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람다를 이제 배포하고, 그리고 이제 람다 함수를 배포하고 하는 그런 어떤 프레임워크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저희가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존 에코라고 하는 음성인식 기기를 통해서, 하는 음성인식 서비스를 어떻게 만드는지, 네. 파이썬을 통해 가지고 만드는 거를 잠깐 이제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코라는 기기 혹시 뭐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다. 한번 뭘 하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I can play music, answer questions, get the news and weather, create to-do lists, and even read books for you. 네. Alexa, tell me the news. NASA unveiled amazing new images of Pluto today, unveiling a surprisingly. Alexa, how far is Pluto from Earth? 4.67 billion miles. Oh. Alexa, play my road trip playlist. He's going the distance. 네. 네. 에코라는 기기가 최근에 많이 인기가 되어서 최근에는 이제 에코 닷, 뭐 에코 탭 이런 어떤 기기들도 많이 나왔고 다양한 에코를 탑재하고 있는 그런 서비스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코가 이런 어떤 기능을 동작하기 위해서는 스킬이라고 하는 게 필요한데요. 뭐 예를 들어 도미노 피자를 주문한다거나 우버를 택시를 부른다거나 뭐 뉴스를 듣는다거나 이런 것들을 다 스킬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킬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알렉사 스킬 킷이라고 하는 그 라이브러리와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만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뭐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고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보실 수가 있고요. 뭐 최근에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음성인식 서비스가 굉장히 이제 활발하게 인기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뭐 글로벌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알렉사 서비스를 만약에 하신다면 한번 해보실 만한 그런 서비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AWS 람다 기반의 이제 알렉사 스킬을 만들 방법을 이제 잠깐 데모를 해드릴 텐데요. 먼저 에코에서 알렉사 서비스를 이제 스킬을 서비스 하려고 하는 이제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아마존 알렉사 서비스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존 개발자 포털이 있습니다. 이건 AWS는 아니고 이제 아마존 디벨로퍼 사이트인데요. 이 아마존 디벨로퍼 사이트에다가 스킬을 이제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개발자가 이 만든 스킬을 이제 알렉사 서비스에다가 제공을 하고 이제 여기에 오디오 서비스로 전송을 하면 그러니까 사람 목소리로 전송이 되면 아마존 알렉사 서비스가 개발자의 알렉사 스킬에다가 이제 사용자 의도를 전달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텍스트 결과 및 GUI 카드 정보를 아마존 알렉사 서비스에다 제공을 하고 이제 이걸 렌더링해서 재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알렉사에는 이제 앱도 있거든요. 아마존 알렉사 앱에다가 같이 전달해서 이제 두 가지, 그러니까 뭐 기기에도 제공을 하고 알렉사 앱에도 제공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제공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알렉사 앱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뭐 아주 어렵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람다 서비스에 들어가시면 처음에 이제 create lambda 펑션을 누르시면 여러분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뭐 데모가 이미 나와 있어요. 여기 파이썬들도 이미 이제 샘플 코드들이 있고요. 그 샘플 코드를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보시다 보면은 알렉사 스킬 킷 칼라 엑스퍼트라고 하는 코드가 이미 샘플 코드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쓰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트리거링이 이제 알렉사 스킬 킷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next를 누르시면 기본적으로 이제 알렉사 람다를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코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알렉사가 얘기하는 실행 명령어에 따라 가지고 반응하는 것들이 이제 함수 코드로 되어 있고요. 나중에 뭐 한번 이 샘플 코드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create 펑션 하면은 이제 기본적인 뭐
코드는 샘플 코드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 코드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코드를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 그 음성으로 그 트리거링 한그 내용들을 이제 여기에 그 어떻게 아웃풋을 하는지를 이제 하는 거고요. 여기 있는 내용을 이제 고쳐서 디플로이 하면은 그냥 쉽게 바로 알렉사에서도 바로 인식이 되게 됩니다. 앱을 바로 여기서 이제 그냥 배포가 되는 거고요, 이게. 자, 이제 그 이거를 실제로 이제 알렉사하고 연동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그 개발자 포털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이제 이그 람다함수를 이제 연결을 해야 되겠죠. 개발자 포털에서 우리가 알렉사 스킬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dd New Skill을 하면 되고요. 기존에 만들어진 거에다가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Add New Skill을 하고 나면 요 과정을 거치는데요. 처음에 이제 Color라고 하는 Invocation Name에다가 하게 되고요. Color를 얘기하면 뭐 얘가 네가 좋아하는 컬러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고 내가 좋아하는 컬러 뭐다 얘기하면 네가 좋아하는 컬러 뭐다 이렇게 얘기해도 아주 아주 간단한 그런 스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엔드포인트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HTTPS로 하는 방법이 있고 HTTP로 하는 방법이 있고 람다로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람다에 이제 그 URL 리소스 네임을 이렇게 리소스 URL을 넣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지금 현재 연결이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이스 시뮬레이터를 이제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뭐 영어만 이제 할수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이렇게 영어, 한국어를 이제 적으면 뭐 이런 식으로 네, 해주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기능을 이제 트리거를 할 때는 이제 오픈 칼라 이렇게 하면은 이제 트리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이제 람다 리스판스가 보면 웰컴 투 파이썬 웹이랑 아까 제가 그 고쳤던 그 코드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초록이라고 했죠. 초록. 네, 지금 보여드린 요 그, 거는 그 echosim.io라고 하는 웹사이트에 가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웹 기반으로도 에코를 시뮬레이팅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하는 거고요. 조금 이제 고쳐서 이제 바꿔볼까요? 뭐 안녕하세요 라고 하고 뭐 한국 파이썬 웹이나 이렇게 하고 세이브를 누르면 바로 이제 디플로이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알렉사랑 바로 연동이 되기 때문에 붙여서 할 수가 있어요. 자, 에코 씸으로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네, 파랑은 인식을 하네요. 네. 뭐 이렇게 이제 재미있으신가 모르겠네요. 이렇게 간단한 이제 알렉사 스킬을 만들어서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아까 그 보여드린 그 파이썬, 그 블루프린트 있는 파이썬 코드를 좀 고쳐 보셔서 해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람다 코드를 통해서도 이제 알렉사 스킬을 만들 수도 있는데요. 여기 이제 플라스케스크라고 하는 이제
툴을 사용을 하시면 그냥 이제 로컬에서도 이거를 이제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깃허브에 있는 이제 존 윌러라고 하는 분이 만드신 플라스크 에스크라고 하는 걸 통화하시면 그 HTTP 호스트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만드실 수가 있고요. 여기 이제 플라스크 에스크에 있는 웹사이트에 있는 이제 영상을 잠깐 보시면서 어떻게 그 세팅을 하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만든 그 GitHub 페이지에 가시면 기본적으로 이제 알렉사 스크립킷을 그 플라스크 에스크를 통해서 어떻게 만드는지가 나와 있고요. 여기 이제 트레이닝 비디오도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이제 여기서 이걸 만드시면 람다 함수는 이제 뭐그 람다로 이렇게 배포로 계속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건 이제 로컬 호스트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PIP 인스톨 플라스크 에스크를 먼저 인스톨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제 기본적인 코드를 이제 하는 건데요. 이 함수는 이그 기능은 그 간단한 게임이에요. 그래서 이제 숫자를 이렇게 알려주면 숫자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숫자를 뭐 거꾸로 이제 얘기하면 이제 정답 이렇게 해주는 아주 간단한 파이썬 코드로 되어 있고요. 메모리 게임이라고 하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장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플라스크 에스크는 기본적으로 이 실행 그 음성을 하는 서로의 그 스토리를 여기다가 이제 템플릿으로 만들어서 세팅을 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따라서 이제 세팅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로컬에다가 이 메모리 게임을 이제 실행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파이썬 메모리 게임 파이 이렇게 하면 5000 포트 번에 이제 로컬 호스트에 뜨게 되고요. 아까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스킬을 만드실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HTTPS에 뭐 특정 웹 서버로 API 콜을 하게 돼 있잖아요. 람다를 하거나. 그래서 그 지금 로컬 호스트에 있는 것들을 이제 외부에서 이렇게 접속을 하게 하려면 이제 하는 가장 좋은 도구 중에 이제 앵글록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앵글록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어서 여기서 이제 앵글록을 소개해 주고 있는데 앵글록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URL을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HTTPS 리다이렉트를 해주는 그런 좋은 서비스더라고요. 그래서 앵글록 프로그램을 이제 실행을 하게 되는데 앵글록을 뭐 현재 로컬호스트 5000번 포트를 앵글록을 하면 보시다시피 이제 그 앵글록 사이트에서 그 앵글록.io에 뭐그 랜덤 URL을 해서 로컬호스트 5000번으로 이렇게 포워딩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이제 보여드린 대로 아마존 디벨로퍼 사이트에 있는 스킬을 만드는 거를 이제 할 텐데요. 자, 스킬에서 Add New Skill을 누르고요. 그리고 스킬 이름은 간단한 뭐 게임이니까 여기서 이제 그 커스텀 인터랙션 모델 그러니까 이제 있고 그다음에 홈 스킬인데 저거는 이제 디바이스를 하는 거고요. 이제 메모리 게임이라고 하는 스킬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인보케이션 네임에다가 메모리 게임 그러니까 오픈 메모리 게임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인보케이션이 되고 되고요. 인터랙션 모델을 이제 아마 세팅을 할 텐데요. 인터랙션 모델은 이제 이렇게 그 문제를 내고 문제를 맞추고 하는 그런 그 인텐드와 그다음에 이제 그 우터런스는 이제 그 사람의 그 음성을 이제 인식하는 네, 것들을 이제 세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보시다시피 이제 람다를 실행할 건지 아니면 HTTPS를 실행할 건지를 할 건데요. 여기는 이제 로컬호스트에 이게 있으니까 로컬호스트에 있는 앵글록 URL을 포딩하고 있는 앵글록 URL을 이제 카피를 하고요. 여기서 이제 그 포딩을 해서 이제 로컬호스트에다가 이제 실행을 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노우를 카운팅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이제 요 도메인은 외부 도메인을 이제 람다가 아니라 외부 도메인을 할 때는 이제 이런 이제 그걸 물어보는데 지금은 이제 도메인이 이제 그 HTTPS를 위해서 뭐 Certificate Authority를 세팅을 하고 개발용으로 세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Start memory game. Welcome to memory game. I'm going to say three numbers for you to repeat backwards. Ready? Yes. 자. Can you repeat the numbers 9, 5, 8 backwards?
8, 5, and 9. Good job. 네. All right. Thanks for following along with this video. For more. 네, 지금 이제 숫자 세 개를 알려주고 그걸 이제 거꾸로 하면은 이제 그거를 이제 뭐 정답이다 이렇게 해주는 이제 그런 스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플러스 캐스크를 쓰면 로컬호스트에서 구동을 하고 난 다음에 앵글로그를 통해서 에스크 알렉사 스킬킷이랑 연동을 해서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처음에 보여드린 건 이제 람다, 여기는 이제 로컬호스트에서 파이썬 코드를 통해 가지고 그 스킬킷 만드는 것들을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제 아마존의 그 그린 글래스라고 하는 걸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현재 아직 이제 프리뷰 상태고요. 그 현재 그 람다 서비스를 계속 소개를 해 드렸잖아요. 그래서 람다는 기본적으로 리전에서 들어 있어서 그 서버리스 컴퓨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함수 기반의 그 컴퓨팅 서비스인데, 그 아까 보시면 이제 엣지라고 하는 로케이션, 그 엣지 로케이션에다가도 이제 람다의 엣지라고 하는 기능을 넣어서 저희 배포해드린 것을 이제 보셨었죠. 그래서 2주 전에 저희가 리인벤트에 저희가 제공한 그 만든 서비스 중에 새로 프리뷰로 나온 서비스가 이제 아마존 그린 글래스라고 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그린 글래스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기존의 IoT 환경,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와 이런 것들을 그 많이 생산하고 있는데 인터넷이 잘 연결이 안 되거나 로컬의 환경이 필요한 경우, 그런 경우에 저희가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서비스거든요. 그러니까 뭐 농업의 현장,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작물이 생성되고 있는 곳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공장 지역, 아니면 뭐 항공기 제조를 할 때 뭐 터빈이 돌아가고 있는 데이터를 샘플링하고 있는 곳이라든지, 이런 곳은 사실은 인터넷이 잘 연결이 돼 가지고 이렇게 뭐 이 데이터가 바로바로 이렇게 축적이 되는 게 아니라 그곳에 있는 그 로컬 컴퓨팅 플랫폼에다가 뭔가 처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뭐 그 곳에 센서라든지 기기를 만드는 분들이 이 그린 글래스라고 하는 런타임을 설치를 해가지고 클라우드에서 또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래밍 모델을 그대로 원격지 컴퓨팅에서 활용을 하고 그 데이터들을 나중에 그 필요하다면 AWS로 가져올 수 있도록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용이한 그런 어떤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현재 그 해외 글로벌에서 보면은 뭐 공장이라든지 자원을 활용하는 곳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대규모 농경 단지라든지 이런 곳에서 그 이런 것들을 이제 하려고 하는 그 요구 사항들이 많아져서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IoT 기기를 제조하는 분들하고 그린 글래스 런타임을 이제 세팅을 해서 같이 그거를 한 다음에 로컬에 있는 그런 IoT 기기들, 디바이스 기기들과 같이 통신을 해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로컬 람다 함수가 지원이 되게 됩니다. 이 런타임에 설치, 그린 글래스 런타임에 설치가 돼서. 그래서 영에 저희가 콘솔에서 만든 다음에 세팅된 것들을 이제 로컬 기기에다가 이식을 하고 그걸 이제 여기에 로컬에 있는 데이터들을 그대로 이제 클라우드랑 통합을 하는 그런 어떤 방식으로 제공이 되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이 기능이 이렇게 프리뷰 상태라서 이렇게 명확한 그림이 보이지는 않지만 이제 아마 올해 내로 정식 그 베타 서비스를 하게 되고 여러분들도 관심 있으시면 이제 참여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람다가 기존의 뭐 AWS 클라우드 리전 그다음에 엣지뿐만 아니라 로컬 컴퓨팅에서도 람다 함수가 들어와서 이제는 뭐 그야말로 람다가 이제 에브리웨어 상태가 됐다 이런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되게 이제 람다의 그 런타임이 뭐 제공해주는 랭귀지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도 파이썬 랭귀지를 통해서 이제 런타임이 적용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파이썬 개발자들이라면 람다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점점 넓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정리를 할 텐데요. 이제 파이썬을 통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들 많이 소개해 드렸죠. 보토3 그리고 빈스톡을 통해서 뭐 장고 앱 개발하는 거, 람다를 통해서 이제 서버리스 그 백엔드 API 서비스, 그리고 알렉사 스케일 킷을 통해서 뭐 음성 인식 앱 개발하는 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이제 소개를 해 드렸고요. 그 AWS 리인벤트를 통해서 이번에 나온 서비스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오늘 그 소개해 드린 게 라이트세일, 그리고 그린글래스, 그리고 람다에서도 C# 지원한 거랑 람다에 대한 엣지 서비스
나온 것들, 그 이제 이 시간에 소개를 해드렸고요. 오늘부터 이제 내일까지 총네 번을 거쳐서 12월 웨비나가 진행이 될 텐데, 이 웨비나 진행되는 동안에 AWS 리인벤트에서 나온 신규 서비스들을 다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도 계속 참여해 주시면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제 채워가면서 서비스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이 서비스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희가 이제 한글로 만들어진 블로그 포스트가 있으니까요. AWS KR 리인벤트 2016이 총정리 URL을 클릭을 하시면 저희 이제 리인벤트에서 소개된 많은 서비스와 세션 동영상,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뭐 발표 자료들, 뭐 그리고 이제 갔다 온 후기들 이런 것들도 들어있으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리인벤트 서비스라는 그 행사 자체가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의 어떤 대표적인 행사가 돼서 내년 한 해에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이 어떻게 변화할지를 좀 알려주는 주요 그 이정표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발자로서 이 클라우드 컴퓨팅의 뭐 미래를 확인해 볼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좋은 그 서비스들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꼭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정리를 할 텐데요. 요 웨비나가 끝나시면은 이제 질문을 해주시면 저희가 질문에 답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온라인 세미나에 대해서 이제 설문조사를 좀 해주시면 다음에 저희가 그 조금 더 개선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편안하게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문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발표 자료랑 녹화 영상은 바로 이제 끝나자마자 저희 URL을 통해서 공개가 되니까요. 여러분들이 참고하셔가지고 기존에 있는 뭐 예전 그 발표 자료나 영상도 또 보시면 또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랜 시간 동안 그 웨비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오후 시간에 다시 한번 웨비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